사랑해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탁구처럼 주고받는 재밌는 인터뷰 CEO 티키타카. 이번 시간에 모신 분은 덕신 하우징. 최근 사명이 바뀌었죠. 덕신 EPC의 김명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같이 해드려야겠다. 아, 회장님 텐션하고 네. 이 진행자를 압도하는 옷을 의상을 입고 오신 분은 제가 회장님 처음이세요. 아, 그래요? 이거 부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활동하시는 영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오늘 두 가지를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일단 1분간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아, 있어요. 1분 안에 다 PR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하고 회사에 대해서. 저는 44년차 된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요. 세계 글로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한 3년 전부터 그러니까 나이 70에 두 번째 인생을 살겠다고 트로트 가수로서 좀 활동하고 있어요. 뭐 먹고 살라고 하는 일은 아니고 가수를 해서 들어오는 수익 가지고 좀 봉사 좀 하고 싶어서 쓰는 가수 좀 하고 싶어서 합니다. 근데 수입을 가지고 먹고 사는 가수들한테 욕이 되려나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버는 대로 보태서 나눔 행사를 하느라고 가수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 네. 한번 자기 PR 겸 네.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렇죠. 네. 트로트 가수니까 노래 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요. 일을 해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아, 신난다. 안 들려, 지금. 아, 노래가. 뭘 눈썹을 해드리고 싶은데.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사. 뒷바람이 몰아치도 후회 없는 세월길. 잘했다, 정말 수고하다. 두 번째 인생 드라마 속 내 인생 바로 내가 주인공 거야. 그래서 좋고 사랑해서 좋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지금부터 난 새로 산다. 아, 회장님께서 노래 부르실 때 박수로 응대를 해드려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춤이라도 춰야 되나 했는데 안 들려 반주. 그래. 아시죠? 무반주로 춤추면 얼마나 저기 썰렁하신지. 이 노래가 그 싱글 앨범 네. 예, 두 그렇습니다. 번째 인생 네, 사실상 타이틀곡이죠,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회장님께서 2020년 이런 나이에 트로트 가수 데뷔하셨는데 네. 요 얘기는 이제 뒤에서 천천히 한번 우리가 얘기를 네. 다 들어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덕산 EPC로 이 사명이 덕신 EPC로 덕신 EPC로 사명이 변경됐죠. 네. 우리 덕신 EPS는 좀 어떤 회사인지. EPC라고 상호를 저 개명하게 된 거는 하우징이 글로벌 기업으로 맞지 않아요.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EPC는 E는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P는 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C는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 가는 데는 그래도 어울리는 상호 개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게 그래서 앞으로 덕신 하우징은 덕신 EPC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력 제품이 데크 플레이트 네, 이쪽이잖아요. 데크 플레이트 네. 솔직히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야, 모르죠. 간단하게 모르죠. 요거 아, 설명만 좀 한번. 데크 플레이트라는 건 뭐냐면 합판 거푸 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합판.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발을 대고 철근을 넣고 공구리에서 타설하고 20일 양생 후에 동발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동발이 제거한 건 20으로 있다 다시 다음 층에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공구리 타설하고 20일을 법률적으로 유효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데크프레스는 동발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생기간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68층을 108층을 한꺼번에 타설할 수 있는 거예요.
레미콘만 동원이 된다면은 첫째 안전사고, 온가절강, 공기단추, 친환경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대급으로 해서 층층 건축물의 바닥재로 보시면 돼요. 이쪽 사업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게 건물이 좀 쭉쭉쭉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국내에서 많이 이제 사업을 하셨고 네. 이제 해외 일본 네. 이쪽도 나가셨고 네. 이런 데 이제 진출을 좀 최근에 좀 하셨는데 해외 나가서 이렇게 계약하시면 기분 좋으시잖아요. 아, 노래 한 곡 불러주십니까? 아 진짜 수출 앨범 홍보도 하시면서 진짜 저기 애국 가서 수출 하나 하면은요 아니 무식한 말로 기분 째져요. 직접 가시죠. 아, 기분 째져요. 직접 가시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이게 되는구나. 와가지고 연애해가지고 해가지고 결혼하자 얘기했는데 진짜 한번 딱 스파크만 새기면은 이제 어렵질 않잖아. 그거 똑같아. 아, 똑같아. 듣기에 따라서는 재혼 3원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회장님. 직접 챙기시죠? 네, 해외에 직접 가서 계약하시는 직접 챙깁니다. 예, 직접 아직까지 챙기시고. 80까지는 직접 일을 하고요. 공동법인체로 지금 하는 부분이 지금 작업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처자식한테 회사를 물려주고요. 뭐 친인척한테 물려주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는 직원들한테 공동체를 만들어서 편히 널 먹고 살아라.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된 데가 유한양. 유일한 박사 거기 그 회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뒤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2010년까지 네. 이제 대표로 계시다가 네. 2010년도에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리셨단 네, 말이에요. 네. 사업에서 돈을 보면 사이에 쓰자 그게 저희 철학이고요. 우리 회사는 친인척이 돌아서 얼찡거리지 않게 경영을 하자. 딸 자식한테는 회사를 물려주지 말자.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는 이미 그런 각오가 돼 있던 거라서 전문 경영인 체제도 남보다 빨리 한 겁니다. 내가 출산장려금을 덕신아오지 법으로 만들어서 제가 지금 12년 차 됐습니다. 왜 이걸 대기업들이 안냐냐 늘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금년에 하잖아요. 기업체들이 출산장려금 안 하면은 회사 아닙니다. 진짜 기업 하시는 어르신들은 국가의 출산장려만큼은 좀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얼추 이제 3천억 가까이 이제 매출이 네. 돼가시잖아요. 네. 80세까지 목표 있으시죠? 일적 클럽. 네, 저 조크로 가야 됩니다. 네. 충분합니다. 그때 되면 전 국내 시장은 동료업계 후배들한테 다 먹고 살아가지고 난 국제시장 가서만 벌어서 먹고 살아가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네. 국제시장도 가지고 또 동남아 또 순회공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뷰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네. 좀 구성 요소를 넣은 게 있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 밸런스 게임이라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제 나이 때 하는 건 게임은 아니야. 나이가 이제 지금 좀 당황되더라고. 우리 또 지금은 이제 당황 안 될라나 모르겠어요. 몇 가지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임영웅급 S급 트로트 가수 아니면 글로벌 1위 기업의 CEO. 네. 아 당근 글로벌 1위 기업의 CEO죠. 아. 의상 딴 거 갖고 오셨어요? 혹시 여기 기업 복장으로 다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힘들었지만 젊었던 20대 원하는 건 뭐든 가능한 90대 원하는 걸 가능하는 60대 아 90대입니다 90대 회장님 90대 90대면 원하는 걸 가지고 있어도 다 못할 가능성이 커요 네. 60대면 저도 일로 가죠 그렇게 될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럴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원 없어요 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조크로 앞으로 5년 있다 될 것 같으니까. 회장님의 호, 무봉. 네. 삼성 이병철 회장의 호암. 내 뜻에 맞춰, 내 신념에 맞춰서 한 거라서. 무봉? 네, 무봉. 무봉?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무봉. 트로트 가수 활동. 네. 무봉재단 후원. 네. 아 당연히 무봉재단 후원이고 트로트 가수는 포기해야죠. 지금 깜짝 놀랐어요. 무봉재단 후원. 당연히 무봉재단이죠. 당연히 포기하셨는 줄 알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 아까 첫 번째가 임영웅급 S급 트로트 가수랑 글로벌 1위 기업 CEO를 어떤 걸 선택하시냐 했더니 CEO를 선택하셨어요. 네. 네. 조크롭의 CEO로 성공하려면 네. 아직도 글로벌 CEO가 더 중요하고요. 네. 회장님이 29에 창업하셨어요. 네. 그죠? 그 당시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다. 경영 뭐 철학이라면 철학이랄까. 40년 가까이 하신 게 이어지십니까? 아, 여러분들 사업을 하게 되면 돈이 기본자금이라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들 기본자금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기본자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덕신 같은데 지금 뭐 사업한다 뭐 500억, 1000억 가지고 합니다만은 돈 없이 하는 거예요. 뭘로? 맨몸으로. 무리하게 빚내서 사업을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 어디 성실히 바탕이 돼야 되고. 경제에 놀자. 그렇죠? 간단해. 놀면 안 되겠는데 원하는 건 뭐든 가능한 90대 이걸 선택하셨는데 맨주먹 가지고 사오는데 죽을 각오만 하면 돼요 죽기보다 힘든 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잡부로 들어갔어요. 그 6개월 만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부술을 해야 되나 이게 안 네네, 되니까. 네. 근데 그 이튿날 출근을 30분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자식 봐라 대단한 놈이네 그래요. 발도 못 쓰면서 왜 하냐 그러니까 무릎 꿇고 청소라도 하고 싶어서요. 전화라도 받으려고요. 그래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야 내일은 양복 입고 나오래요. 근데 형님과 양복을 빌려 입고 갔네요. 그럼 영업을 하는 거야. 그 영업을 할 줄 알아요? 잡부 생활에 있던 님이 가르쳐줘요. 고객한테 신용 지켜라. 두 번째 고객한테 성실해라. 세 번째 고객한테 제발 감동을 줘라. 고객한테 성실하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고객한테 신용?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신용은 지킬 것 같아. 두 가지 어려워. 감동, 성실. 이걸 어떻게 지켜? 야, 회사 출근 안 해도 돼. 그 집에 먼저 출근해가지고 바쁜 손 좀 거들어줘. 고객한테 성실하라는 거예요. 감동? 감동 벌고 어려울 거 있냐? 그 사람 땀나면 수건 갖다 땀 닦아주면 감동은 받는 건데. 아, 우리 회장님의 인생 스토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챙겨서 들어볼 만한 그런 얘기인 것 같고, 무봉이라는 호를 네. 아까 선택했는데, 무봉이 뜻이 뭡니까? 우거질무라고도 하고, 무성할무라고도 하고, 수풀무라고도 그래요. 저는 어린애들 돕는 지원사업을 진짜 오래됐습니다. 진짜 한 30년 넘은 것 같네요. 내가 어렵게 자라서 어렵게 커서 어려운 애들이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소년가장 돕기를 한동안 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잘 되는 사람이 없어. 도와준 보람이 없어서 실종아동자기로 이제 전환된 건데 제 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후원했어요. 평생 후원으로 후원했어요. 그때 국민연금 이제 본사가 저 전주에 있어요. 네, 전주에 있죠. 전주에 가서 내가 수혜자로 해서 축사하는 애가 있는데 청와대를 내가 한번 공격도 했었다. 이 국민연금 운영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지. 이거 내가 20년 후에 고갈된다. 그리고 대기업의 총수들이 국민연금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린애들 도와주려니까 내 후원은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만들어져서 무봉재단에서 1년에 장학사업을 하는데 초등학교 뭐 학생들만 전국에 한 200명 매년 여름방학 8월 달에 나가고요. 우리나라 70개 대학 공과대학 건축공과대학의 3학년 학생만 발굴합니다. 건국대학생들은 인당 200만원 초등학생은 인당 100만원 무봉재단이 2029년인가? 네. 그때 이제 10주년이에요. 초등학교 우리나라 6,382개 있어요. 그 학교 다 1인당 하나씩 모아가지고 잠실 운동장에서 50억 쓰는 장학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사회환원을 아주 제대로 하시는 CEO세요. 아까 무봉장학재단. 거기가 지금 음반 수익금이나 전액 다 글로 기부되잖아요. 이산가족 상봉 통일음악회 이것도.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 이것도 네. 아까 하신다 했고 8.15 광복절 역사 그 문화 탐방하는 것도 있으세요. 남다른 좀 나라 사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빨리 커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 사람들이 커야 대한민국 통일도 앞당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지났거든요. 내 2세들이 봐야 되는 건데 그 2세들 빨리 자라게 키워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까 혹시 실향민이 아니실까 했는데 고향이 충남 홍성이세요. 네. 예. 홍성은 제가 군대 가면서 부모님들 올라오시니까 형님들이 다 팔아서 연고가 없어요. 친구도 없을 뿐더러. 아, 고향 쪽에? 그렇죠. 예. 친구도 지금 시골에서 내 나이라면 거동하고 그럴 정도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74살인데. 회장님 74세 거동 잘 하세요? 아, 저는 재관리를 하죠. 무조건 자고 일어나서 안방에 나오자마자 이 운동해야 돼요. 덕신이 피스 병가 있죠? 난 지금도 찬물 써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따뜻해서 냉장고에 얼음 갖다 타요. 욕도다. 그게 진짜 건강 비결이라고 하던데요. 냉수 마찰 뭐 이렇게. 아, 감기가 올 수가 없지. 찾다 더웠다 하는 거 하니까 안 오지. 특별하게 더 하고 싶으신 사회 한원이 또 있으십니까? 공동체를 한다면은 회사가 방어 지분이 필요해요. 주식이. 네. 방어 지분은 약 12% 13%까지만 있으면 방어 지분이 충분해요. 나머지 한 십몇 프로는 팔아가지고 무봉재단에다 기탁해서 내가 죽더라도 무봉재단이 돌아가가 그렇게 안락합니다. 자녀분하고 상의는 되신 거죠? 안 됐죠. 아유 아내하고 자식하고는 담 쌌어요. 지금 노래하면서 돈 썼다고 담 쌌지. 공동체 한다고 자꾸 방송에서 한다고 또 뭐라카지. 화목한 가정을 아유. 기대하고요. 회장님. 끝으로는 원래는 대표님 뭐 철학 어떤 각오로 극복하고 이런 걸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네. 앞서서 말이 충분히 얘기가 돼서 네. 좀 한 곡 가능하실까요? 아 좋죠. 좋고 노래 하나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의 여러분들 같이 불러요. 예.
뭐가 있을까? 말 없이 떠난 사람 비라도 올라치면 가슴 더더인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을까? 죽도록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아팠던 떠나간 사람을 잊을 수 있을까? 살아생전 딱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다면 기적 같은 만남을 바란 대곁으로 돌아와줘요. 이게 잊을 수가 있을까라는 노래인데요. 실종아동 찾기랑 관련된 네. 또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마 그래서 그러신 거죠? 네, 예.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면 많이 찾아줘요. 네. 이게 다 불리면은 무공재단으로 수익금이 음반 수익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로 또 노래방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가서 또 많이 불러주시고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게 기업가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끼가 많으시다. 젊었을 때 고생하시고 또 어렵게 해서 읽으신 거를 사회에 제대로 또 환원하고 계신다. 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격려 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또 즐거운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야 놀자 아 티키타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늘 건강하시고 예. 늘 푸른 네. 삶 사시길 바랍니다. 네.